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광고가 나가면 여유 있게 한번 예 끝까지 들어주는 여유를 좀 해주셨으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도 예 종목이 어떻게 나갔는지, 오늘은 정말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날이 됐네요. 제가 끊임없이 주도주 간다고 그랬는데 어때요? 삼성전자가 역시 또 한 번 강하게 올라가면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은 뭐 어떤 종목을 나무라고 뭐 반도체 종목은 다 나갔습니다. 거의 다 뭐 급등, 그 다음에 뭐 신고가 아니면 급등.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제가 주도주를 간다고 열심히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은 제 방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주도주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반도체를 갖고 있지 못해서 수익을 크게 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그죠?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참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매수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그런 주도주를 못 사고 자꾸만요 변두리 종목을 사서 그걸 또 팔지도 못해요. 본전을 찾아야 된다는 심리적 압박 때문에 팔지도 못해요. 그러면 다른 어떤 종목을 사서 이제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일원도 아, 전문가가 말이 맞는구나. 그걸 잘라서 빨리 가는 종목을 샀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손실난 걸 복구해 주는데 그걸 3개월 동안 들고 가는데 오히려 손실이 더 커져버리죠. 그리고 주도주는 계속 나가고요. 정말 그럴까요? 예,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도 역시 반도체가 다 나와서 뭐 참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삼성전자 신고가 내고요. 하이닉스도 실제로는 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뭐 다 이제 끝났다고 뭐 차에 실어 나가야 된다고 아우성 치고 자르라고 그래서 제가 자르긴 뭐를 자르냐. 주도주 갈 때는 어디까지 간다는 그 목표가라는 게 없다. 추세가 상승할 때는 그냥 한없이 들고 가야 된다. 거품이 터질 때까지 들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조금 올라가면 차에 실어놔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것이 돈을 버는 길인 줄 안다는 거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 오늘 한번 투자 집계를 보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개인 투자자들 한번 보시죠. 투자 집계를 가보면 누가 사나 한번 보세요. 오늘 누가 샀나요? 예, 1월 22일이죠. 예, 기관이 2,400억 금융투자가 사고요. 기관들이 거의 다 샀죠. 오늘 미국인은 거의 코스피를 안 팔았지만 코스닥은 그죠. 개인들은 코스닥 코스피를 공이 다 팔았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서 우리 종목이 거의 전부 다 10벌개나 전문가님 한 종목만 빼고 전부 10벌개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닥에서 올라가는 급등으로 가는 종목들 반도체 전부 상승하는 종목 일본의 아베가 또 한마디 했죠. 징용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과의 경제 제재는 풀 생각이 없다. 참 일본 죽으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거의 지금 뭐죠? 소부장에 대해서 거의 일본을 제외시키고 거의 다 어떻게 되나요? 삼성전자가 지금 국내 기업들로 전부 다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하나만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소부장이 그럴 거면 어떤 종목이 나와? 당장 솔브레인이요. 왜 이렇게 나갈까요? 신고가를 내고 또 동진 세미켄 포토레지스트죠. 솔브레인은 에칭가스 지금 12가 912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는데요. 자, 동진. 얘는 에칭가스가 아니라 에칭엑스 액을 갖다가 한다는 동진 세미켄도 보면 오늘도 급등 나갔죠. 자, 포토레지스트.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벨기에에서 수입한 데다가 또 하나 듀퐁사에서 이미 충청도에다가 충북인가요? 충청도에다가 이제 그 공장을 2,800억을 공장을 진다고 그러죠. 자, 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포토레지스트 말고 또 폴리이미드. 자, 보시죠. SKC. 자, 오늘도 신고가입니다. SKC 신고가입니다. 또 전 끊임없이 얘기해 줬습니다. 또 뭐가 신고가죠? 코롱 PI.
자, 이 필름을 갖다 만드는 코롬피아 역시 오늘도 신고가 나갔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일본 정부에 대한 수출 규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종목을 들고 가야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또 폴더블 폰, 예, 제가 우리 유리원들 끊임없이 사서 두려워서 몰래 판 사람은 저한테 이제 죄송하다고 계속 오늘도 얘기하시던데, 자, 보시죠. KH 바텍. 멋지게 나가죠? 자, 제가 매수해서 조정 들어가니까 다 파는 거예요. 몰래, 우리 유리원도. 그렇지만, 어떻게 가요? 다시, 자, 다시 재차 상승하면서 여기서부터 매수했으니까 여기는 한번 시범으로 사보라고 그랬고요. 그럼 지금 수익이 얼마입니까? 예, 지금 수익이 상당히 크게 났죠. 요 날이었으니까요. 요날 나왔으니까 지금 벌써 수익이 예, 105%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파인테크도 힌지를 만들면서 잘못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글쎄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업이 폴더블 폰 2가 나올 것이고 앞으로도 폴더블 폰이 잘 팔리고 있는 한 얘는 실적이 개선돼서 더갈 것이다. 오늘 또 누가 이렇게 샀나요? 종목 잠정 가볼까요? 네,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예, 참 기가 막힙니다. 미국 기관이 30만 주를 사고요. 외국인이 23만 주를 샀습니다. 양이틀 동안 엄청나게 사들였죠. 자, 30만 주만 대충 잡아도 2만 원만 잡아도 2, 3위 60억을 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세 마인드에 빠져서 못 들고 가니까 수익을 못 내는 겁니다. 자, 좋은 종목을 갖고 가야 되는데 주도주가 지금 반도체가 나간다고 그러는데 사보질 못하고 그죠? 아직도 헤매고 있기 때문에 뭔 종목을 사야 되는지 몰라서 수익을 키워보지를 못하고 전부 그죠? 차트에 바닥 있는 부실 종목을 들고 있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일은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이 있는 날이죠. 모레가 이제 구정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고요. 내일이 무료 방송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엑스원에 오시면, 엑스원에, 내일 제가 방송을 하는데요. 자, 이게 한번 이벤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제 거가 이제 내일 모기오 주식 특강, 예,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죠? 3배 이벤트가 있으니까 자세히 보셔서 도움되는 역할을 하시면 상당히 좋음 됐고요. 그죠? 한번 3배 이벤트를 보시고, 예, 여러분들이 이 이벤트를 사용하시면 예, 싸게, 그 다음에 좋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홀로서기하고 돈을 벌수 있는 길을 열릴 수 있으니까 참고 삼으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템플턴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조만간 또 내일 공개할까요? 포트를 짜서 어떻게 들고 가고 있는지를 한번 내일 또 한번 공개할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이 예,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지, 수익을 얼마나 극대화하는 건지, 저희는 이거 하나 먹고 잘라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해서 나가는 것이지, 이것이 진정한 가치 투자지, 이거 하나 잘라먹고 또 조정 들어왔다고 또 잘라버리고, 조정 들어왔다고 잘라버리고, 그래서 105%가 나갔으면 100. 내가 100만 원만 남았어도 벌써 105만 원을 버는 겁니다. 이런 주식 투자가 돼야 여러분이 수익을 벌고 돈을 만질 수가 있는 것이지, 자꾸 몇푼 잘라먹고 그래갖고, 여러분이 엄청나게 부자, 오늘 올라갔다가 잘라먹고, 내일 또 샀는데 또 떨어지면 손절하고,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돈못 봅니다. 돈을 보는 것은 크게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의 수익이 극대화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나서 여러분의 행복한 투자로 돈을 벌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끊임없는 실수를 통해서 그죠? 거의 지금 그래서 매매를 너무나 잦은 매매하고 우리 유리원도 최근에
중국 수혜주가 조종한다고 왕창 비중을 들어갔다가 이제 그것을 손절하는 이런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은 손절한 금액으로 인해서 손실이 커지고 돈을 못 벌고 그죠. 처음부터 저는 의뢰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절대로 그죠. 욕심내서 뭐 손절할 생각으로 주식을 사지 말고 우량한 기업이고 그 다음에 추세가 상승하고 업황이 살아가는 종목을 주도주로 가는 종목을 매수할 때 여러분이 큰 수익 나는 것이지 그렇게 자꾸 손절하게 되면 손실이 너무 커진다. 절대로 손절을 하려면 매수 안 하는 것이 더 편한 거다. 이렇게 오늘도 강의한 적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업 분석 없이 지금 또 테마가 이제 난리 났죠. 그럼 아마 당분간은 더 갈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이제 뭐 고려 제약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예, 50이라든지 그죠. 또 KM이라든지 그죠. 마스크 만드는 기업. 근데 저는 뭐 이런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는 뭐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이거 돈 한 푼도 못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진원생명과학이 돈을 벌면 저도 추천하죠. 그죠? 상한가가 나갔어도 저는 얘보다는 여러분이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잘못될 가능성이 없는 종목들. 요즘 또 깨끗한 나라 뭐 한대는데 깨끗한 나라가 진짜 잘한 거예요, 이거. 예? 예? 잘했나요? 솔직한 얘기로 돈 한 푼도 못 봅니다. 그냥 테마로 가서 뭐 마스크를 만드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얘가 돈을 지금 벌 것 같으면 한번 감자를 한번 했었나요? 그죠? 이제 실적이 한번 이거 나왔는데요. 영업이 하나 제대로 못 내는 종목이고요. 그죠? 미용 티슈, 뭐 기저귀, 뭐 생리대,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만드는 기업인데 저는 뭐 여러분이 예, 이걸 가서 뭐 테마를 따라가서 저는 돈을 벌겠다. 저는 권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요. 이런 건 들어가지 마시고. 그 다음 모나리자, 예, 뭐 이게 또 난리가 찼고요. 모나리자도 오늘 상락하고 난리 쳤는데 얘는 그래도 깨끗한 나라보다 좀 낫나요? 한번 보시죠. 실적이 조금은 그래도 개선되고 있네. 저는 뭐 솔직한 얘기로 그죠? KM이나 50을 샀다 그러면 저는 뭐 여러분들이 잘 샀다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고요. 앞으로도 더 갈 것으로 보고요. 얼마나 보유할 건지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서 추세 이런 걸 이제 시스템 매매로 가져가야 되죠. 템플턴의 방에서는 이걸 이제 이때 시스템 매매로 해줍니다. 시스템 매매가 이제 제대로 되면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시스템 설정해놓고 가면 아 자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주가가 흔들어도 여러분 쉽게 그저 차익 실현하고 수익을 챙겨가는 방법 그렇게 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오늘도 이 종목이 전체적으로 지금 진원생명과학 뭐 바이오 종목까지 지금 그죠? 고려제약 뭐 그 다음에 오늘도 뭐 설인바이오 이런 것들이 막 오늘도 뭐 상한가 치고 난리 치는 것이 다 이 지금 사스의 그 끝나지 않는 사스 지난번에 사스 갔을 때가 지금 그죠 KM이나 50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에 상한가를 나갔죠. 한번 볼까요? 50도 과거에 에볼라 바이러스 갈 때도 급등 나가서 상한가를 갔었고요. 이렇게요. 그죠? 또 사스 갈 때도 갔었고요. KM도 마찬가지입니다. KM. 네, 그래서 아, 더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안 움직였는데 이때가 보니까 두 번 다 그랬죠? 여기서 강하게 나갈 때가 다 사스와 에볼라 바이러스 갈 때 그리고 50은 뭐 꾸준히 돈을 잘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가도 문제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KM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량한 기업입니다. 그랬다 그래서 급등 나가면 당분간은 좀 더 갈 것이라 전고점 돌파하고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음 조금 더 그죠 시스템 매매로 설정을 해가면서 따라가면 이걸 이제 추적 청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추적 청산을 하면 두려움 없이 갖고 갈 수 있습니다. 뭐 장중에 그냥 자르려고 애쓸 필요 없고요. 추적 청산 이게 이제 유료원들한테 이제 가르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면 두려움 없이 자를 수 있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걸 잊지 말라. 어제도 제가 이제 50을 갔을 때 우리 유료원한테 추적 청산을 가세요. 그랬더니 추적 청산이요. 예. 5천 원에 내놓고 걸어놓고 또 갑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그럼 또 올립니다.
그죠? 또 올렸어요. 자, 이제 또 올렸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갈까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의를 받았는데 주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 기업이 좋고 그다음에 테마가 한번 형성되면 그럼 주가는 그전 끝나는 게 없죠. 자, 주연테크 역시 뭐 정치 테마요? 얼마나 갔나요? 주연테크 아직도 안 빠지고 있죠?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서 벌써 제법 수익을 많이 줬다. 그죠? 수익을 많이 줬다. 그럼 이 정도는 지금 가려면 지금 몇 프로 났나요? 바닥에서 최소한 그죠? 예, 100%가 넘었죠? 그렇다면 50은 지금 얼마나 갔나요? 100% 넘었나요? 예? 예, 아직 안 넘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예, 갖고 있는 사람은 더 들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거를 잘 참고해서 적당히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정도 그 다음에 부실 종목을 되도록 가지 말고 우량한 종목으로 사스 정도의 위력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도 그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인 우한 폐렴 사망자가 6명이라는데 중국이라는 자체가요, 자꾸만 그 언론 통제를 하고 숨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생각보다는 더큰 상황이 벌어질 거고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더 길어지게 되면 도쿄 올림픽에도 타격을 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일본으로 여행객들이 중국인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거기도 만약에 퍼지게 되면 도쿄 올림픽에 아주 굉장한 타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또 외출할 때는 또 이게 손을 깨끗이 닦고 마스크 정도는, 94번 써 있는 마스크 정도는 들고 다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어쨌든, 중에 우리나라는 아직 지금, 지난번에 하나 그 공항에 들어왔을 때 격리 수용을 했는데, 아마 이것이 점점 더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은 테마주는 좀더 간다고 보고, 갖고 있는 사람은 좀더 수익을 챙기시고 나오는 방법 잊지 마시고요. 차세대 먹거리 오늘도 강하게 나갔죠? 아이, 멋지십니다. 정말. 삼성 SDI 신고가를 냈고요. 그죠? 이런 걸, 이걸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잡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신고가. 아유, 전문가님. 제가 그냥 이 박스권에서 계속 사준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50만 원 가면 안 되냐. 제가 PBR 3배. 3배 정도. 이 정도의 주도주로 간다면, PBR 3배 정도 가서 50만 원 가면 안 되냐. 뭐, 까짓건 뭐, 그죠? 얼마 간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지만 그 정도로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PBR도 1.62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차세대 먹거리는 전기차는 앞으로 2030년대에 전 세계가 30% 비중으로 늘려간다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LG화학하고 동업관계를 맺었고요. 또 GM 대우하고 GM 미국에 있는 GM 회사하고도 여기 합의를 가졌고요. 또 중국의 그세 개의 모델을 테슬라에서 납품하는데도 역시 삼성, LG 화학이 예, 세 개의 부품에 파나소닉을 제치고 그 오더를 따서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삼성 SDI도 나가야 되고 LG 화학도 오늘 강하게 나갔지요. 자, 그럼 어디까지 나갈 거야?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무료 방송 준비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보강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 유료원들을 아니 무료 방송을 진행하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해서 매수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것이 잘 모른다면 빨리 주도주를 못 잡았다면 빨리 그죠? 이럴 때 여러분이 돈을 아끼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갈때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참 안타까운 것이 이제 우리 위원도 이런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 동부 하이텍이 나가는데 팹리스 기업으로 비메모리 반도체장 오늘도 신고가를 또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수해주면 그죠? 이걸 들고 가줘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두려워서 나갈 때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가는 거 쳐다만 보고 있다가 아유 당 전문가님 난 잘라 먹었습니다.
쳐다만 봤어요. 또 올라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 가서 샀는데 여기서 나간 사람도 또 수익이 벌써 20몇 퍼센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자르지 말고 가야 수익이 극대화되는데 전문가님 몰래 제가 잘랐습니다. 17% 또 나갔죠. 차, 괜히 그래서 안 잘랐으면 지금 수익이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 매수 줬으니까 안 자르고 가만히 있었으면 얼마입니까? 수익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153%입니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히려 떨어지고 다시 올라갈 때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늘렸으면 수익이 눈덩이처럼 커지죠. 그래서 눈덩이는 예, 산 위에서 아래로 굴리지만 주식에서의 눈덩이는 밑에서 위로 굴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돈이 커지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못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죠? 외국인은 끊임없이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주는데 개인들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 팔고 도망가요. 개인들이 무슨 돈을 봅니까? 외국인들만 돈 잔치 벌려주고요. 개인들은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서 이제 쫓아가서 사보고 그런데 물려가지고 또 손절하고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올바른 정석 투자는 가치 투자는 기업의 가치가 성장할 때 끊임없이 추세 우상향할 때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가야 여러분의 돈이 커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지금 150%가 나가는데 나 100만 원 담아봤자 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아 1000만 원 담으면 벌써 1000만 원을 벌었는데요. 다른 종목 살 이유가 뭐가 있나요? 주도주 가는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 지금 이번에도 또 주식을 들고 왔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전부 다 1% 미만, 1%, 1.5%. 그러니 돈이 안 되는 거죠. 주도주는 하나도 잡은 게 없어. 계좌를 여기다 깔 수도 없고 참. 안타깝죠. 반도체 나는 없는데요. 아유, 참. 그리고 전부 다 그냥 뭐 1%, 1.5% 사가지고 무슨 돈을 벌겠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투자해서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갈 때 주도주 갈 때 비중을 실어야 이게 돈이 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워요. 잘못된 투자 방법들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을 빨리 고치는 한 수익은 커진다.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 투자를 하시고요. 또 이제 내일은 그죠? 아마 유튜브 회원들은 뭐 볼 시간이 안 되니까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진정으로 투자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배워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새해에는 더 많은 복을 받아서 주식에서 대박나고 행복한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